그다음에 제7 원행제 공과라. 늘 이제 쉽지 모든 단계에서 늘 그렇게 표현하듯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어떤 공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행자 생활을 다 끝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누리는 거 삼위계만 받아도 누리는 게 상당하죠. 행자하고 삼위하고 누리는 그 혜택은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 일반 그 신도로서의 절에 왔을 때 받는 대접하고, 만약에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국회의원 출신이든지 뭐 무슨 판검사 출신이든지 대통령 출신이든지 그가 그냥 일반 신도로서 절에 왔을 때의 어떤 받는 대접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스님 생활이 좋다 해가지고 행자로 들었다, 머리를 깎고 행자로 들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대접이 달라지는 거야. 무조건 행자야. 누구 없이 행자라. 그렇게 대접이라고 할까, 상대해 주는 것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또. 달라지는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근데 뭐, 내가 뭐 과거에 뭐였는데, 무슨 판검사였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안 맞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들도 그 속에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조류가라.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해서 원행지에 머물매 원력을 쓴 고로, 원력을 활용해서, 그 말입니다. 득견 다불 하나니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나니 소위 견 다백불 하며 많은 백이나 되는 부처님을 칭견하며 내지 견다 백천 나유타 부처님 하며, 이것도 이제 우리 안목의 그 경계가, 안목이 얼마나 확장되느냐, 우리 지혜가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그와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무슨 뭐 부처님이 그 마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 안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부처님 생명체를 부처님으로 볼줄 아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 부처님 처소에서 광대심과 정성심으로서 공경 공양하고 존중 찬탄해서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일체 자생을 실히 봉시하며 다 받들어서 보시하며, 또한 일체 중생에게 공양해서 이 성근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향하며, 다시 부처님 처소에서 공경하고 법을 듣고 무니 수지하야 법문을 듣고 나서는 바다 가져서 회 여실 삼매 지혜에 광명하여, 여실 삼매의 지혜 광명을 얻어서 수순 수행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호지 정법을 호지해서 항상 열의 찬탄하는 바가 되며, 찬탄하고 기뻐하는 바가 되며, 일체 이성의 소유문란에, 일체 이성의 소유문란에 무능태굴하며 물러선 바가 없으며, 누가 어떻게 세지변총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는 바가 없단 말이야. 중생을 잃게 하며 법인 청정하야, 법인이 청정해서 이것이 무량 백천억 나유타급을 지낼 때까지 소유 성근이 있는 바 성근이 전경 정성하나니, 더욱더욱 그게 이제 불어나고 수승해지나니. 비유하자면 그것을, 이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니까, 우리 안목의 문제니까, 또 마음의 문제니까, 그게 뭐 보여야 말이지. 전혀 마음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강원에서 글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1년 가고 2년 가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 글을 보는 안목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게 표시가 없잖아요. 마음의 문제야, 그거는. 그와 같이.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를 잘 해놨어요. 비유, 진검을 비유하건대 진검을 가지고 중묘보로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로 가지고 관측 장엄할 것 같으면 사이사이에 진검에다, 금에다가 거기다 장엄을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다 다이아몬드도 넣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뭐, 비치 같은 것도 사이에 끼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큰 그, 건물 벽에다가 온갖 그런 그, 그 보물이 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글씨도 새기고 그림도 넣고 뭐,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듯이. 그래서 전경 증승한다. 더욱더욱 많이 이제 스승하게 하고, 배의 광명하여, 광명을 더 빛나게 그렇게 이제 해서, 여 장엄구의 소불능급인들 하여 다른 장엄구로서는 능히 미치지 못하듯이, 보살이 이제 칠지 소유 성근도, 칠지에 머무는 소유 성근도 역부였어요. 방편해력으로서 전갱 명정하여 더욱더욱 그 방편의 지혜의 힘이 더욱더욱 밝아지고 청정해져서 빛이 이성지 소는급이니라. 이성들, 성문영각들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바다. 미칠 수 없는 바니라. 불자야 비여 일광을 태양빛을 성월 등광이 무능급자라. 아무리 뭐 달이 밝고 은하수가 밝고 뭐 하다 하더라도 도저히 태양에는 미칠 수 없는 것과 같아. 연부제지의 소유 니료를 연부제지에 있는 바 진흙탕을 불능 건갈인다라야 다 능히 태우지 못하듯이 다 능히 태우듯이 이 원행지의 보살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이성의 무능 무유능급이라 능히 미칠 바가 못됨이라. 실능 건갈 일체 중생의 모든 미혹 미혹의 니료 애착과 미혹의 진흙탕. 참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했네요. 미혹의 그 미혹이 우리 삶에 또 마음 씀씀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치 저기 늪에 진흙탕에 우리가 빠졌다고 쳤을 때 그 진흙탕이 옷에 묻고 발이 빠지고 나오려고 해야 도저히 나올 수도 없고 차츰차츰 빠져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놨어요. 제혹리료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눈에 아주 환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한번 눈이 어두워서 그런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이 보살의 십바람일 중에 방편바람일이 피한다라. 치우쳐서 많으니 여비 불수로되 다른 바람일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힘을 따르고 부운을 따르나니라. 불자의 이것이 이름이 간략히 설명한 보살 마살의 제7원행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조류가 조금씩 조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차츰차츰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조화로워지고 사람이 이제 그 막 이제 출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려서 출가한 사람들은 뭐 들어오자마자 아주 나긋나긋하게 아주 그 저기 저 중물이 빨리 잘 들어요. 근데 나이 좀 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도대체 중물이 잘 들지가 않아. 그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쌈지가 덜렁덜렁한다 그래요. 그 옛날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모든 그 소지품을 쌈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쌈지를 늘 그 달고 다녀. 그런데 그 출가해서 행자복을 입었는데 그 쌈지를 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쌈지가 덜렁덜렁 한다, 그래.
그래 이제 세월이 좀 오래 가가지고 행자 생활 한 2, 3년쯤 지내면은 그때서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지 아 이거 아, 보기 싫다 해서 그걸 그때서 비로소 한 2, 3년 지내야 이제 그것을 이제 차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뭐 합장하는 거라든지 절하는 거라든지 승복 입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그 늦깎이 소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늦깎이의 그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자꾸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그래 강원 생활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뭐 불교 교리를 배운다 무슨 뭐 경전을 배운다 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강원에서 단체 생활을 딱 하면서 그런 모든 행위를 익히는 거, 행위를 익히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차츰차츰 한 4, 5년 이렇게 공부, 그 같이 대중 생활을, 금방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물이 젖어 들어가가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조화로워지고 그 조류화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하는 데는 그러한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 습보화라고 하는 것은 늘 보았듯이 그 어떤 과부가 있느냐 하는 뜻인데 불자야 이 지위에 머물며 원행지에 머물면 다작 자재천왕하여 흔히 자재천왕이 되어가지고서 선의 중생하여 잘 중생을 위해서 증지법 지혜를 증득하는 법을 설해가지고서 영기 정립하며 그들로 하여금 정립 지혜를 증득하는 그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하며 보시와 애와 이행과 동사를 실천하게 한다. 사서법이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게 십바람이라고 사서법하고 꼭 따라다닙니다.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더하면 사무량심 여기까지 거기다 이제 또 유교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무엇을 이제 더한다면 인이 예지 신까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제대로 이제 갖춰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시일체 제소 작업이 이와 같은 모든 짓는 일이 개 분리 염불하며 부처님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염법 염성 뭐 이런 게 다 있었죠. 저 앞에서는 여기 생략을 합니다. 내지라고 해서 생략을 하고 분리 염 구족 일체 종과 일체 지지 일체 종과 일체 지지 구족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또 부작신념호대 아당이 일체 중생 중에 수 우두머리가 되며 수승함이 되며 내지 위 일체 지지 의지자니라 일체 지지의 의지자가 되나니라. 그 이제 섭보가 그런 과보 그런 보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 보살이 약발 근정진하면 만약에 근정진을 바랄 것 같으면 일념경에 한 생각 가운데서 백천억 나유타 삼매를 얻어서 내지 시연 백천억 나유타 보살로 권속 삼음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백천 삼매를 얻고 백천억 나유타 권속 보살들이 권속이 돼가지고 쭉 그를 이제 따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지과라. 만약에 보살 수승한 원력으로서 자제하게 시연할진된 이 수를 지나가서 내지 백천억 나유타 급에도 불능 수진이라 능히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느니라. 도저히 헤아려서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송이라 입지의 방편해라 지위에 들어가는 방편해라. 그때 금강량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이설 송활 제1이지 삼매도를 제1이지에 제1이지에 제1가는 어떤 그 진리의
깨달음, 거기에 대한 그 지혜와 삼매의 도를 육지 수행 십만족 일세, 육지에서 수행해서 마음이 만족했을세, 즉시에 성취 방편에 하여 그때 방편회를 성취해서 보살이 이것으로서 칠지에 들어갔음이로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 삼탈 귀자비하며 삼해탈, 공과 무상과 무언이죠. 삼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삼탈을 밝히고 삼해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자비를 일으키며 수등열에 근 공부를 하며 비록 열애와 동등하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까 그 보인 그런 그 중도의 어떤 가르침이 여기 이제 개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 어공 집복득하여 비록 공을 관하지만은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관하지만 복덕을 모아 복과 덕을 모아 그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런 이제 뭐 초기 불교 같은 데서의 어떤 약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고 공하다고 하는 공의 일변도로만 나가고 복덕을 모아야 된다. 복덕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그만 좀 뒷전이에요. 그런 것을 크게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약점인데 여기는 봐요. 수관 어공 집복득하야 비록 공을 관하지만은 복득을 모아서 보살이 이차로서 성칠지다. 이것으로서 칠지에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 무상 무언 뭐 그 근본 불교 또는 뭐 그 상여부 불교에서 갖춰야 할 그런 것을 다 갖추죠. 그러면서 또 자비를 일으켜야 되고 자비 일으킨다는 말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저 내 문제 해결. 근래 그 저기 물론 뭐 우리 북공 불교에는 이제 그 아암부 경전이 일찍이 소개돼가지고 어지간히 알맞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근래 특히 남방불교 또는 뭐 상자부 불교 뭐 또는 초기 불교 초기 불교 동호회 이런 것도 있고 굉장해요 요즘 상당히 그 초기 불교가 성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불교의 좋은 점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건 아무래도 내가 천번 만번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대승불교는 거기에서 훨씬 많이 발전한 거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발전해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불교임에 틀림없어요. 대승불교는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도 뭐 짚고 넘어가지만은 여기는 이제 뭡니까? 화엄경이고 또 십지품이니까 공과 무상과 무언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것을 다 밝혀서 알지만 그게 환해 통달했어. 그렇지만 그게 자비를 또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자비를 못 일으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중생 제도라든지 무슨 뭐 보살행이라든지 이런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요즘 뭐 워낙 인터넷 매체가 잘 돼가지고 그 뭐 그쪽 그 공부 전공한 사람들의 그 강의를 뭐 하루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정통으로 공부해온 사람들의 그 강의를 그냥 눈앞에 모시고 듣듯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열심히 그 공부하는데 뭐 자비를 일으킨다. 이제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봉사활동, 뭐 보살행 이런 말을 얼핏 지나가면서 할 뿐이지 여기 대승불교에서처럼
설사 실천을 못하더라도 그저 자나깨나 보살행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이죠. 비록 수등열애라도 그랬잖아. 수등열애라도 근 공부리라. 비록 자기가 열애의 그 어떤 그 공과 무상과 무언을 터득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말이야.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알고 공양 올리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관 의공 집복득이라 비록 공을 관하지만 늘 뭐 그 무한히 공인이 하는 것이 항상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게 재산이라 하더라도 복덕을 모아야 돼. 복덕을 열심히 모은다 이런 이야기가 또 없는 거야. 복덕을 그것이 이제 보살의 이것으로서 실지에 올라간다. 또 원리상계 이장엄하면 이것도 역시 거기 참 뭐 내가 별을 세 개씩 쳐놨어요. 원리상계나 이장엄이라 삼계를 멀리 떠나는 거 이게 소승불교에는 이게 아주 꿈에도 그 참 잊지 못하는 그런 그 목표입니다. 원리 삼계 어떻게 하더라도 삼계를 멀리 떠나버리고 더 이상 이 사바세계에 오지 않고 인간 세상에 오지 않고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 수행을 해서 떠나든지 아니면 뭐 죽어서 떠나든지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소승 경전은 전부 비구들을 향해서 공부한 걸로 되어 있거든. 경전 자체가 그 뭐 일일이 비구야 비구야 이렇게 나와.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비구는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일반 신도만 앉아놓고 비구들이여 비구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그 법회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 정말 이상해요. 정말 비우야 하는 거야. 신도를 앉혀놓고 맞지도 않는 거라. 그리고 거기서 비구로서 출가해가지고 오로지 그 공무상 무언만 특히 이제 그 사정신관, 오정신관 뭐 이런 거 닦는 이야기만을 하니까 그게 되느냐고요.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뭐로 시체로 관하고 백골로 관하고 무슨 뼈 무더기로 관하고 이런 것이 그 소승 경전에는 뭐 부지기수로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비구들을 앉혀놓고는 그게 가능해. 그 경전은 비구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뭐 선남자 선인이여 하지 않고 비구라, 비구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원리 삼계 하지만 삼계를 원리하는 게 이게 소승들의 목표라. 그러나 장엄, 삼계를 멀리 하지만 삼계를 장엄하는 거예요. 삼계를 멀리 하면서 삼계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멸도, 혹화, 이, 기염하며, 멸제, 혹화, 미혹의 불을 멸제, 그 없애지만은 그러나 염은 뭡니까? 지혜의 불꽃입니다. 이거는 염자는 지혜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일으킨다 이 말이야. 미혹의 불을 한쪽에 꺼뜨리면서 그 대신에 지혜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고 하고 빛나게 한다. 집어 무이나 근 작업하며 법이 둘이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업을 지으며 요찰 계공 세계가 다 공한 줄을 알지만은 또한 그 세계를 즐겁게 엄토 국토를 장엄한다. 그렇습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은 그것은 일상생활이 그만 어긋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는 중도를 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다 중도를
행하면서 살아요. 그 뭡니까? 부처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공양을 올릴 때 얼마나 그저 엄하게 합니까? 그뭐 어떻게 사과 같은 거 올리려고 닦다가도 올리다가 그게 굴러 떨어지면은 아주 송구스러워서 도저히 그것은 올리질 않고 정말 깨끗한 것만 올린다든지. 그러면서 또 이제 내려서 먹기는 또잘 먹잖아요. 부처님인데 그렇게 올렸으면 그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먹습니까? 그게 벌써 이미 중도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때 먹더라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세계가 다 공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또 즐겁게 국토를 장엄하는 거. 그다음에 해신 부동이나 구제상하며 몸이 동하지 아니함을 아나. 이게 법신은 부동이거든요. 법신은 부동한 줄 알지만은 모든 상을 다 갖추고 32상 80종호를 잘 갖추고 달 성성이나 선계연하며 소리의 성품이 다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요달했으나 그러나 잘 열어서 설법하고 연설한다. 선계연이라. 그 소리가 모든 사실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소리가 제일 아주 쉬운 그런 거 방편이 됩니다. 소리는 나가지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 공하다고 하는 것을 소리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끝없이 부처님이나 뭐 부처님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떠들잖아. 떠든 선계연이야 그게. 공한 줄 알면 소리의 성품이 모든 것을 다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알면서 떠들 때는 떠들어야 돼. 떠들면서 또 소리의 성품이 모든 것을 다 떠났다고 하는 사실,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 알고 떠들어야 되고. 그런 이치들입니다. 이거 참 자세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너무 아주 재밌는 대목이라. 이거 일념에 각 차별하여 일념에 들어가나 각각 차별해서 지자 2차로 성칠지로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으로서 칠지에 들어간다. 수행과 대치라. 관찰 차법하여 등 명료하고 이러한 법을 잘 관찰해서 명료함을 얻고 광의, 군미, 흥의로 하여 널리 군미를 많은 그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을 일으킵니다. 일으켰어. 이 중생계 무유변과 중생계가 가히 없음과 불교화업 영무량, 부처님이 교화하는 업이 또한 한량이 없음에 들어가미로다. 저 입자. 국토와 제법과 그리고 급수와 해와 욕과 심과 행에 능히 다 능히 들어가며 설 삼성법이 영 무한하야 삼성법이 무한했어. 삼성법을 설하는 것이 한이 없어서 여시교화 제 군생이로다. 이와 같이 모든 군생들을 교화함이로다.